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곡펜션 사장님이 보고 싶어서 동생과 함께 또 놀러 왔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선녀창이라고 한번 보십시오. 폭포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와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요. 시원하게 폭포가 흐르죠. 오늘은 계곡펜션 최고의 수석을 한번 방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멋진 작품을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이쪽으로 잠시 가면 있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수석도 훌륭하지만 안에 있는 수석이 더 좀 더 한 단계 훌륭합니다. 이거는 뭐 저번에 보셔서 아시죠? 이렇게요. 저번에 보셔서 잘 알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물을 뿌려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황호피석 물행이죠. 아주 뭐 대단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물을 한번 이렇게 뿌리고요. 청색입니다. 청오색인데요. 아주 매우 뭐 독특한. 여기 한번 뱀을 보십시오. 대단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고민하는 어떤 그런 형상 되고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 주먹이 두 개나 들어갑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황호피에 이렇게 가려서 잘 안 보이지만 먼데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목화석. 옛날에는 화문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물을 뿌리니까 아주 세밀하게 보이죠. 계곡펜션 사장님 여기에 전화번호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여름에 휴가 때 한번 놀러 오십시오. 그때 오시면 친절하게 여기에 있는 수석을 설명과 함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황피석이 또 있죠. 아유 대단합니다. 입석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입석으로 대단하죠. 이렇게 있고요. 덕산 토크석 주마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덕산 초크석. 그 뒤에는 목문석이에요. 목문석인데 아마 요거는 뭐 가공했지 싶어요. 가공한 것 같아요. 이거는 저번에 소개를 했고요. 웅장한 뭐 금강산 비경 폭포가 이렇게 보이죠. 저번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아실 거고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와, 멋있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꺼내줍니다. 이렇게 뭐 금강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꽃돌인데요. 꽃돌인데 이거는 아시죠? 가공 대형입니다. 대형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초코석이 지금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수마가 아주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수마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초코석. 이 포도석인가요? 포도석 같네요. 포도석. 포도석입니다. 포도석. 포도석을 제가 사장님께 설명을 들어서 알아요. 이렇게 포도석이 멋있죠? 그리고 황호피석. 아, 무령으로. 뭐, 아주 멋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붉은 호피석이네요. 약간 적색이 나타나는 호피석이죠. 아, 멋있습니다. 이렇게 입석으로. 그리고 배고피석요. 배고피석,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 안에도 있는데, 안에도 지금 멋있는 그 수석이 웅장하게 이렇게 있는데요.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꺼낼 수는 없고요.
다음에 이제 사장님께서 수석 전시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수천 점이 있어요. 창구에 가면 아직 개봉은 안 했는데요. 저번에 한번 살짝 저에게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동생하고 처음 한번 살짝 구경했습니다. 음악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좀처럼 보기 드문 백오피석이요. 백오피석. 뒤에 것도 백오피석인데요. 색깔이 차이가 나죠. 여기는 좀 노란색이 좀 많이 가미됐죠. 아, 보도석도 정말 멋있습니다. 수마 잘 되었어요. 이렇게 멋있죠?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네요. 안쪽에 있는 햇빛이 그 뭐랄까요?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안쪽에도 오피스텔이 앉아 있어요. 큰 오피스텔 이거 한번 보십시오. 대형 오피스텔 이렇게 멋있죠? 아우. 이렇게 집안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창고에도 많이 있고요. 아, 예측에 이 모습을 안 보여드렸네요. 아우, 야, 한번 보십시오. 뭐 사람 얼굴 모습이 이렇게 뚜렷하게 변하죠. 이렇게요. 아, 멋있어요. 자.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대 때문에 자대를 잠깐 들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수막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반질반질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다시 자대를 올리겠습니다. 자대도 처음 먹었네요. 나무 재질이 뭔지 몰라도. 아, 멋있어요. 이렇게 변화 한번 보십시오. 변화. 아, 이렇게. 지금 멋진 수석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황홀피석 뭐 두꺼비 형태를 이렇게 닮아있죠. 그리고 청석. 청석이죠. 그리고 목화석, 황홀피석, 초코석, 네, 금강산. 이것도 금강산 닮아있습니다. 그리고 꽃석인데요. 이거는 뭐 가공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석, 초코석. 황오피석, 백오피석, 뭐 이렇게 멋진 수석들이 자리를 뚝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돼요. 2탄으로 계속해서 다양한 수석을 선보이겠습니다.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멋있는 수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새로운 모습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